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반포 WM 장희성 지점장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박 선생님 이발했어요? 예, 이발했어요. 이발. 디스풋? 디스풋. 네. 예. 우리 글로벌 라이브니까. 디스풋. 저 뭐 무슨 말이에요? 디스풋. 이거 야, 야 얘기 아. 여러분들이 저 예, 예, 댓글로 예. 해주셔야 되겠는데 아, 디스풋. 푸. 아, 발음은 미안해. 디스풋. 아, 미안해. 예. 이거 발. 아, 이발. 이발. 원큐 아, 막 당. 당구도 좀 잘 치나 봐요, 그죠? 우리 원큐도 하고. 예. 아이고, 뭐 배워 마켓이에요? 네. 예? 네? 예. 뭘 자꾸 배워? 피나. 하지 마. 그만 배워. 네. 자, 네. 시작해 주시죠. 일단은 네. 오늘 그 중국이 많이 네. 빠지다가 결국에는 상해랑 심천이 이제 강보합 약보합으로 맞췄는데요. 네, 뭐, 네. 뭐 항생은 1%대 하락을 하긴 했지만, 뭐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우리나라를 먼저 왔어, 그죠? 예, 그러니까요. 예, 일본 가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인플레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대중관세 일부 철폐 할 수 있다, 그걸 검토한다, 이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 좀 미국 선물까지 끌어올렸었는데 얘네 이제 중국 증시도 이제 강보하고 약보하고 만들고 근데 네. 그리고 나서 또 한 얘기 중에 대만 침공 시 미국이 방어할 것이다 이 얘기 하면서 약간 또 선물이 주춤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지금 선물은 다시 한 1% 전후에 미국 선물은 좀 네. 상승세를 보이곤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중국 얘기하면서는 결국엔 또 우리 봉쇄현황 약간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뭐 언론 기사에서 다 나온 얘기예요.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상하이가 일단 대중교통이 운행이 일부 재개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하철 노선이 4개가 운행을 시작을 했대요. 어제부터. 근데 얘네 상하이의 지하철 노선 총 18개라고 하니까 아직은 아직은 뭐 미미합니다. 그리고 예. 뭐 운행 시간이나 간격도 띄엄띄엄 뭐 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뭐 그 정도 수준이고요. 버스 노선이 273개가 운행을 재개했다고 하는데 예. 얘네 총 버스 노선이 16,000개래 16,000개. 아 16,000 중에 몇 개요? 273개. 273개. 무슨 버스 노선이 16,000개. 제가 뉴스 봤는데 요번에 봉쇄 풀렸잖아요. 일부. 진짜 엑소더스.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다 가게, 유학생들은 다 우리나라 돌아가겠다. 네. 거기 있는 일본 그 상하이 주민들도 그냥 이민 가겠다. 이런 뉴스가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맞아, 도저히 말도 안 된다. 해서 맞아. 다 지금 나가고 있다고 또 그런 뉴스가 또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방 유학생들 다 다시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고 그러니까요. 막 네. 그래서 뭐 맞아요. 그런 뉴스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거는 상하이 확진자가 한 558명까지 줄어들어서 얘네가 6월 1일부터는 어쨌든 단계적으로 봉쇄를 완전히 푸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중국 전체로도 869명까지 잡았어요. 자꾸 이렇게 잡히면 또 제로 코로나 먹히니까 약간 참 그런데 근데 하지만 또 베이징은 약간 더 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확대해서 사실상 뭐 봉쇄로 가고 있는데요. 재택근무 권고 지역을 5개 구로 확대를 했고요. 그래서 2개 구를 이제 권고로 추가를 하면서 이제 한 7개 구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 베이징에 총 16개 구가 있다고 하는데 인원으로 치면은 1,200만 명 주민이 살고 있는 네. 전체 한 2,200만 명 중에 절반 이상이 이제 거의 봉쇄나 다름없는 재택근무를 이제 명령을 받아서 예. 뭐 그런데 이제 대중교통도 그냥 지나간다고 해요. 무정차로. 아. 그래서 베이징이요. 확진자가 어제 99명이 나왔습니다. 99명. 99명.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그동안 계속 55명, 뭐 40몇 명, 57명. 다 30에서 70을 안 벗어난 게 매일 50몇 명이에요. 그게 더 신기하지 않아요? 맨날 아니, 50몇 명이. 아니, 전 숫자가 진짜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그러니까 신기해. 이게 어떻게 맨날 50몇 명이 나오느냐. 이거는 충분히 뭐 너무 우리가 조작된 숫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컨트롤을 의심이 말이 안 되지. 이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네. 그게 99명으로 올랐다는 얘기는 약간은 그걸 컨트롤 하더라도 어쨌든 상향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네. 아마 내일 나오는 오늘 날짜를 봐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사실 베이징은 상하이까지는 아니겠지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봉쇄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긴장감 있게 좀 베이징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경제에 미친 영향은 좀 적겠지만 어쨌든 이게 상징성이 있는 수도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약간 우리가 계속 캐치업을 해봐야 된 그런 네. 상황이다라고. 알겠습니다. 베이징은 조금 불안해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일단 바이든의 어떤 대중 관세 철폐 검토. 발언, 네, 그 부분이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일단은 그 트럼프가 만들어놓은 대중 관세를 일단 다시 없애주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한 0.3%
전으로 네. 이렇게 그 인하하는 효과가 된다고 하고요. 모든 관세를 없애면 1.3% 인하 효과라고 하는데 모든 관세를 없애진 않겠죠. 그렇죠. 이제 그럼 징벌적 관세 정도를 예. 없애면 한 0.3% 예.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0.3% 예. 알겠습니다. 자, 미국 측시도 좀 이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네. 우리 박 선생님이 네. 얘기했듯이 장중에 우리 금요일날 밤에 잠깐 네. 깨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장중에 나스닥이 3%, S&P 500이 2.3%까지 빠졌는데 결국에는 S&P 500이랑 다우는 약 그 강보합까지 돌렸고 아마 나스닥도 마이너스 0.3 수준까지 올렸죠. 예. 그래서 막판 혼조 마감을 했는데 사실 또 이게 글로벌 라이브 제가 금요일 날은 못 봤는데 상승 출발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왜냐면은 그날 이제 중국이 LPR 5년 만기 금리도 내렸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았었는데 물론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었으나 갑자기 무너졌죠. 뭐 네. 테슬라랑 엔비디아 개별 이슈도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걔네가 좀 끌어내리기도 했고 또 재밌는 거는 존디어 디어 컴퍼니가 실적 발표하고 14% 빠지면서 사실 이게 뭡니까? 존 디어의 하락은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면 인플레 수혜주고 그죠? 그렇죠. 나발이고 없다. 맞아. 그런 거 없다. 그래서 다 빠지는 거였겠지만 에너지주가 버티고 있는 정도죠. 예. 지금 약간 그런 농업 관련 주들은 뭐 빠지고 있고 거기다가 우리가 방어주라고 했던 경기 그 뭐죠? 필수 소비재와 연결돼 있는 사실은 뭐 월마트 타겟 뭐 다 빠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제가 안타까운 거는 어차피 신규 진입을 하려면 저는 낙폭과 대주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갖고 있던 기술주가 빠져서 야 이거 리밸런싱 해야겠다 지금 잘 가는 거는 뭐 필수 소비재 아니면 농업주라더라 옮겼던 이렇게 맞으면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냥 2연타로 우리가 아까 원큐 했는데 투쿠션 맞는지 이런 일이 있어서 그게 좀 경계를 할 만한 일이고 그러면서 어쨌든 시장의 우려는 급격한 지금 경기 침체 그죠? 그러면서 인플레에서 경기 침체로 완전히 시장의 우려가 옮겨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근데 우리 한 2시 반, 새벽 2시 반을 기점으로 시장이 이렇게 올라섰어요. 그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많은 그 시황 전문가들이 꼽아준 게 제임스 블러드가 TV에서 폭스 뉴스에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그때를 반전의 계기로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예. 우리 블러디 형이 나왔는데 네. 바닥에서 이걸 올려줬대 시장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단 뭐 원론적인 얘기도 했어요 이게 그 폭스 뉴스 인터뷰를 했는데 올해 금리를 3.5%까지 올려야겠다 네. 그리고 6월 7월에 50bp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 이 얘기는 아마 파월 형한테 좀 혼나서 야 너 자꾸 아니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블러디 형님이 다 나왔는데 그냥 나온 거 하나로 0.2%씩 빠졌어. 원래는 빠졌어. 그죠? 그죠? 그게 블러드에 대한 그러니까 시장의 그냥 얼굴만 비쳤는데 빠졌어, 시장이. 근데 놀라운 반전이 있었고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반전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6월 7월 50bp 인상은 지지한다. 뭐 파월 형한테 한마디 들은 것 마냥. 하지만 75bp를 완전히 배제하면 안 된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소리예요. 오히려 이거는 파월이 잘못한 겁니다. 왜냐면 겁주는 도구는 있어야 됩니다. 안 쓰더라도. 예. 75BP를 배제하는 발언으로 기대 인플레를 끌어올린 거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자, 인플레이션을 통제한다는 전제 하이긴 하지만 23년이나 24년에는 정책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블러드 형이 갑자기 인하 얘기를 하니까 시장은 갑자기 또 환호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오히려, 맞아요. 인하를 얘기하니까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블러드 총재의 속내는 이게 금리를 끝없이 올리자는 게 아니라 네. 빨리 인플레를 잡아야 다시 금리를 내리면서 정상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23, 24년에는 네. 인플레가 잡힌다는 전제이긴 하지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3.5%를 제시하는 이 금리는 예.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파월의 일시적으로 좀 골치가 아팠는데 예. 블러드의 일시적은 3.5%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년에 다시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립금리보다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일시적으로 잠깐 높아진 금리는 인플레만 잡고 내려주면 우리가 또 항상 우리는 그 영속성 있는 걸 보잖아요. 시장은. 그렇죠. 그걸 중요한 거고요. 거기서 또 시장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블러디 형이 강한 긴축과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밑바탕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그 형은 미국의 경기를 너무 경기. 믿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죠? 그게 밑바탕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네. 그 가능성을 일축을 했죠. 그래서 일단 단기간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지도 않다. 그리고 70년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은 올 것 같지 않다. 올해 1분기 미국이 약간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미국은 연간 2.5에서 3%의 GDP 성장을 기록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 GDP 그 블러드 총재의 이제 가장 그 키워드 두 개는 내년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물가만 잡히면 그죠? 예. 그럼 다시 경기 부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경기가 약간 둔화될 조짐이 있을 때 거기다가 그러나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세게 올리자. 그리고 미국 경기는 생각보다 강하다. 우리가 침체를 걱정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다 일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시장은 그렇게 안 보고 있잖아. 아, 예. 다 무너 이미 경기 침체를 가정 그러니까 이미 100% 가정을 하고 있어. 경기 침체 올 건데 경기 미국 경기가 그래도 지금 제일 좋아. 아, 그러니까 제일 좋다는 게 전 세계와 비교했을 때 주요 선진국 중에서 네. 그래도 가장 안전하다. 그나마. 네. 예. 그래서 일단 경기 침체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네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이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이제 이효석 이사님 네. 좀 채널에 나가서 경기 침체 얘기를 좀 하자.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한 40분 정도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주 압축해서 한 7분에 제가 그거를 경기 침체에 대한 저의 견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경기 침체는 오긴 올 거예요. 오긴 올 텐데 그게 얼마나 짧게 오고 물가 상승과 얼마나 덜 겹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네. 좀 정의부터 새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리세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스태그네이션이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요거를 일단 교과서적으로 뭐 그 정의를 한번 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리세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기 침체가 맞습니다. 예. 스태그네이션은요. 그 경기 침체가 1년 이상 지속될 때 그걸 예. 우리는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하고요. 네. 이 스태그네이션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맞물리면 우리는 그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단순 리세션이 아니에요. 1년 이상의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같이 합쳐졌을, 합쳐졌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게 장기화될 것이라는 게 기본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플레까지. 네. 근데 사실은 두 가지가 굉장히 양립하기 힘든 건데 네. 양립된 거거든요. 그 얘기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리세션은 올 것 같아요. 당연히 오겠죠. 뭐 경기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반복하는 거지. 근데 그게 짧게 지나갈 수 있으면 스태그네이션으로 안 가는 거고 그렇다면 스태그플레이션도 아닌 겁니다. 짧게 지나갈 수 있으면 연준은 리세션이 왔을 때 그거를 짧게 끝내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건데 그러면 관건은 얼마나 리세션이 짧게 지나갈 수 있으며 그 기간과 물가가 높은 게 얼마나 덜 겹칠 수 있느냐. 물가가 그 전에 내려가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봐야 되는데 리세션을 짧게 끝내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정책 여력을 쓸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몸이 아팠을 때 약을 강하게 아니면 수술을 할 수 있는 체력이 되느냐 이거를 보는 건데 네. 이게 미국의 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볼 때 우리가 보면 회색 봉으로 돼 있는 경기 침체 구간, 리세션 구간 이렇게 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있거든요. 네네. 장단기 금리 차나 이런 걸 보시면 예. 기준금리 표를 보시면은 거기도 회색 봉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회색 봉에서 다 금리를 내립니다.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려요 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리세션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리세션이 왔을 때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릴 수 있으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데 못 내리는 상황이 오면은 그게 최악이겠죠. 그게 뭘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경기 침체가 났는데 물가가 높아. 금리 못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가가 잡히고 또 어느 정도 내릴 수준까지 금리가 올라가 있다면 다시 금리를 인하하면서 그런 리세션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네. 되게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리세션이 아니고 인플레다. 인플레가 안 잡히면은 리세션이 왔을 때 정책을 못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되게 아픈데 되게 고령이신 분들 수술 못합니다. 이런 얘기 막 들었을 때 좌절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결국 인플레이션을 지금 다시 더 돌아보고 얼마나 잡힐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또 스태그플레이션은 진짜 무서운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여기서도 우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건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얼마나 어려운 조건인지 한번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리세션은요. 물가를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걸 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실업률의 장기 차트를 한번 뭐 우리가 프레드 이런 데서 많이 보시잖아요. 보면은 거기도 회색봉이 있습니다. 네. 회색봉이 뭐라고요? 리세션 구간에. 리세션 구간? 네. 실업률이 예외 없이 다 올라요. 리세션이 오면 그렇죠. 실업률이 다 예외 없이 올라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물가 상승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게
임금 인상발 물가 상승을 걱정하고 있어요. 일손이 부족하다. 리세션이 오면 실업률이 오르고 임금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매력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은 물가는 잡힌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리세션이 오면 물가가 잡히는 게 원래 그래서 그 양립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유가의 장기 차트를 쭉 보시면요. 유가의 장기 차트를 보시면 역시 거기도 경기 침체를 이렇게 봉으로 해놨죠. 거기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요? 유가는 여지없이 떨어집니다. 아. 그게 경기 침체 아닙니까? 에이. 경기가 나쁜데 그렇죠, 그렇죠. 유가가 근데 더 에이. 재밌는 거는 경기 침체 직전에 유가가 다 치솟아요. 경기 침체 직전 그래서 유가의 급격한 상승을 경기 침체의 알람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유가가 많이 오르니까 유가 소비하느라고 구매력이 떨어지고 경기 침체를 만드는 이런 공식이 있어서 하지만 경기 침체 구간에서 유가는 항상 떨어지더라. 그러면 그게 물가 잡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근데 예외 조항이 하나 딱 정말 길게 봤을 때 예외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건 73년에 1차 오일 쇼크 때 유가가 안 떨어졌어요. 그건 이제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급 측 쇼크였기 때문에 네. 2차 오일 쇼크 때도 약간 떨어지더라고요. 경기 침체가 진입하고 나서는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게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오면 구매력이 둔화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실업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물가가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정말 양립할 수 없는 게 만나는 그런 조건이라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지금 쉽게 생각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되게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 더 재밌는 건요. 어쨌든 글로벌하게는 이미 경기가 둔화된 곳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버티는 국가는 그 수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가 이미 둔화됐어요. 어디? 유럽, 중국, 그죠? 이미 계속 안 좋은 일본. 거기다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빈곤국들 지금 망할 이미 뭐 망조가 든 그런 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유럽이나 중국이 경기가 나빠지면서 그들의 구매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물가가 안 떨어졌죠. 참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은 굉장히 고생을 할 겁니다. 예. 근데 그들이 고생하는 동안에 그들의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낮아진다면 그때까지 버텨주는 국가는 굉장히 다치지 않고 경기 침체가 살짝 오더라도 물가 상승과 겹치는 부분이 적게 되면서 다시 정책 여력을 쓸 수 있게 물가가 떨어져 주면서 그들로 인해서 다시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네. 사실 그 나라가 사실 저는 미국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가장 늦게까지 버틸 수 있는 나라.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신흥국의 시장 반등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더 강하고요. 빨리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부터도 또 무조건 미국이다는 아니겠지만 네. 반등의 연속성을 내년 내후년으로 봤을 때는 다른 나라들은 좀 엎어질 수 있겠지만 가장 어쨌든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거는 뭐 여전히 미국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결국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결국 블러드의 생각이라고 하고요. 이게 그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구간이 짧게 네, 아주 교차되는 네. 구간이 그러면은 다시 정책 여력을 쓸 수 있을 것이고 더 의미가 있는 거는 블러드의 발언으로 예. 시장이 원래는 블러드의 발언으로 올라가던 시장이 꼬꾸라졌었는데 그렇죠. 금요일날의 블러드 발언은 떨어지는 시장을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항상 블러드가 항상 앞서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는 너무 앞서가서 내년에 금리를 떨어뜨릴 것까지 벌써 예지를 하고 계신 거라서 이제부터는 블러드의 발언이 시장을 예. 빠지는 시장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한두 번만 더 나와준다면 한두 번만 더 출연해주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예. 블러드 생각대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의 생각 변화가 되게 중요했는데 예. 뭔가 생각이 바뀐 건 아닌데 그의 생각을 시장이 좀 포지티브하게 읽기 시작했다라는 예. 생각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되게 뭐 좀 든든하네요. 뭔가 갑자기 블러드가 예? 이런 날이 또 오네요.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뭐 가장 강력한 시장은 미국 시장이다.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신흥국이 또 반등을 예,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네요. 그래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자주 나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적어요. 맞죠. 예. 네, 자 지금까지 시황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미래에셋증권 반포 WM 장희성 지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장현성 전장님과 리세션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시황에 대해 정리 한번 해봤고요. 오늘 2부에는 오랜만에 초상증권 박상준 이사님 와 계십니다. 저희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2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